수면에 도움되는 영양소 정말로 많이 찾고 또 사가지는데 이 탈체르인이 멜라토닌을 높여줌으로써 우리가 수면 퀄리티와 수면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너무나도 꼭 필요한 좋은 호르몬이면서 또 수면 호르몬이잖아요. 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부족했을 때잘 빠져들지 못하고 또푹 자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수면 영양소로는 꼭 필요한 게 탈체르예요. 안녕하세요. Holistic Nutritionist Yuna. PD 체리입니다. 요즘은 잠을 잘못 들거나 잠을 자는 도중에 깨거나 그런 불면증 증세가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. 네. 선생님도 옆에서 항상 말씀해 주신 게 요즘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, 맞아요. 정말 와서 수면에 도움되는 영양소 정말로 많이 찾고 또 사가지는데 특히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잖아요. 거기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? 집에 있으면서 안 좋은 음식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. 막 포테이토 칩스부터 단 것들.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하지가 않으니까 이 잠자는 것도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불면증이 오는 이유는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.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도 있고, 뭐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하는 습관이라든지. 맞아. 그건 정말 우리 슬립 호르몬 멜라토닌을 들어가라 없어져라 이렇게 하는 행동이에요.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멜라토닌을 나오게 하지 못하고 억제하는 그런 불면증을 일으키는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스트레스도 정말 큰 원인 중에 하나고 또 우리가 수면에 방해되는 음식들을 낮 시간 동안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카페인을 들은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또 커피를 하루에 한잔 이상 마시는 분들이 많고 밤에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, 요즘에. 또 한국에서는 배달 문화가 잘돼 있어서 야식 같은 것도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. 이 야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잠자야 되는 타이밍을 놓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밤이 되고 어두워지면 우리 몸은 스스로 우리의 잠에, 수면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드는데,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뭔가 먹고 있으면 우리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들이거든요. 왜냐면 우리가 먹고 또 어떻게 해요? 바로 누워서 이제. 바로 자요, 누워서. 네. 우리가 또 자려고 누우면 이 소화가 또잘안 되거나 또 산들이 다시 올라와서 heartburn을 일으키고 그래서 또 잠을 방해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늦게 먹는 습관도 안 좋은 거고 이게 소화 불량 장애가 오게 할 수가 있어요. 또 다른 이유는 요즘에 정말로 우리 집에서만 있잖아요. 또 날씨가 추우니까 더안 나가고 그럴 때 비타민 D가 너무나도 부족하게 되는데 이 비타민 D는 우리의 잠과 너무 큰 연결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자외선을 충분하게 받지 않을 경우 우리가 불면증에도 또 잠을 잘못 자게도 되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꼭 햇빛을 받아야 하나요? 네, 햇빛도 꼭 중요한데요. 왜냐하면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합성이 되면 우리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을 주거든요. 이 세로토닌 레벨이 높아야지 우리가 밤이 되면 나오는 호르몬 멜라토닌을 잘 만들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또 잠도 잘못 자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되는 거예요. 세로토닌을 만들어야 멜라토닌도 잘 생성이 되잖아요. 네. 세로토닌은 보통 장에서도 만들어지는데, 그럼 우리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불면증이 올 수가 있겠네요. 이거 완전히 굿 퀘스천인데요. 맞아요. 장이 안 좋으신 분들. 정말로 수면하고 너무 큰 관계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, 아, 우울증도 있다? 근데 잠도 잘못 잔다? 그러신 분들은 한번, 아, 내장 건강이 어떤가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. 내가 변비, 설사,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, 소화가 잘안 된다? 이런 여러 가지 장에 관련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우울, 불안, 초조도 쉽게 오시고, 또 잠도 잘못 자세요. 우리가 다양한 원인으로 불면증이 와서 우리 수면제도 많이 드시잖아요. 네. 근데 수면제는 약이고 부작용도 많고 점점 의존하면 더센 거를 먹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약보다는 영양제로 채워주는 게좀더 건강한 방법이 될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우리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영양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는 천연 영양소들이 많은데요. 첫 번째는 바로 매그니즘이에요. 우리 매그니즘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드실 텐데 이 매그니즘이 우리의 근육을 이완시켜줌으로써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거나 너무 막 신경 쓸일 많잖아요. 그럴 때 우리를 릴렉스하게 해주고
또 모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잠을 쉽게 또 잠을 오랫동안 길게 잘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예요. 그러면 불안하고 초조할 때 그리고 수면 장애가 왔을 때 우리를 근육을 풀어줘서 이렇게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거군요. 네, 매그니즘 이거 근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매그니즘이 부족하잖아요. 그러면 이 어깨도 엄청 무겁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근육 있는 데가 다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머슬이 소홀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생리통이 심하고 이게 다 머슬 릴레이트 된 거거든요. 아, 또 눈이 떨리고 이러신 분들이 다 매그니즘 부족증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 또 먹었을 때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이 매그니즘 우리가 원래 음식에서 얻어야 되는데 지금은 흙의 영양이 너무 많이 부족하게 됐어요. 농약 치고 유전자 변형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로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. 우리 두 번째는 녹차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성분인 L-테아닌이잖아요. 네. L-테아닌은 우리 불면증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? 이 L-테아닌은 신경 전달 물질인 GABA를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 우리 기분과 아주 큰 커넥션이 있어요. 그래서 스트레스, 긴장 오고 막 이럴 때 자연적으로 릴렉스를 해주고 또 특히 이거를 저녁, 밤에 먹었을 때는 수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. 또 이 L-테아닌은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증가를 도와줌으로써 좋은 퀄리티의 수면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. 아, 그러면 L-테아닌이 세로토닌이 잘 생성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? 네. 특히 L-테아닌이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막 계속 뭔가 생각나잖아요. 그럴 때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 영양소예요. 그래서 잠자기 전에 1시간 전에 먹으면 막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 거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이 많아서 잠을 잘 못 드는 편이거든요. 네. 그럴 때 그럼 잠자기 전에 L-테아닌 먹으면 되는 거예요? 네,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. 마지막으로는 수면에 많이 알려진 타르트 체리인데요. 이 타르트 체리는 우리 수면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? 이 타르트 체리는 멜라토닌을 높여줌으로써 우리가 수면 퀄리티와 수면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너무나도 꼭 필요한 좋은 호르몬이면서 또 수면 호르몬이잖아요. 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부족했을 때 잘 빠져들지 못하고 또 푹 자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수면 영양소로는 꼭 필요한 게 타르트체리예요. 그러면 보통 불면증 있는 분들이 멜라토닌이 많이 부족한 건가요? 네, 맞아요. 그래서 특히 낮하고 밤하고 이렇게 바꿔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아침이나 낮에 자셔야 되는 분들 그러신 분들이 이 멜라토닌 레벨이 깨지기가 정말 쉬워요. 그럴 땐 타르트체리나 멜라토닌을 보충해 주셔서 내 수면 퀄리티를 높이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. 멜라토닌은 원래 몸에서 만들어지잖아요. 네. 그럼 밤에 일하시는 분들은 멜라토닌이 깨질 수가 있고 부족할 수가 있어서 네. 타르트체리 멜라토닌으로 채워주는 거군요. 네. 우리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영양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이거는 정말로 싸고 너무 영양이 풍부한 건데 바로 상추예요, 여러분. 이 상추에는 특히 줄기 쪽에 이렇게 딱 열어보시면 하얀 성분이 나오잖아요. 이게 바로 락토카디움 성분인데 이 성분이 우리 잠을 잘 오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상추도 즐겨 드시고 특히 저녁에 상추 5장 정도 드시면 수면에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. 또 트립토펜이 많이 드는 음식들을 저는 추천해요. 그래서 터키, 닭, 생선, 견과류 이런 데에 트립토펜이 들어있는데요. 이 트립토펜은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트립토펜 많이 들어있는 음식도 항상 챙겨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 또 마지막에는 저녁에 밥 먹고 나서 라벤더라든지 캐모마일 티 드시는 게 너무 좋아요. 특히 캐모마일에는 아피게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잠을 잘 오게 하고 불면증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. 우리 특히 밤에 수분을 막 보충한다고 물을 많이 마시는 분 있으시잖아요. 네. 근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수면에 방해가 되나요? 네, 그렇죠.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. 그러면 잠을 방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, 또 잠자기 바로 가까운 시간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행동은 삼가해 주는 게 좋아요. 보통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멜라토닌 많이 아실 건데요. 네. 보통 멜라토닌을 수면제처럼 드시는 분이 계세요. 근데 멜라토닌을 수면제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? 네, 뭐 멜라토닌은 수면제같이 그런 심각한 사이드이펙은 없지만 이 멜라토닌을 먹어서 바로 잠을 잘 자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
몸에 필요한 멜라토닌 레벨이 틀리세요. 그래서 3ml만 먹어도 효과를 보시는 분이 있고 2, 30mg도 드시는 분이 있어요. 자기한테 맞는 도수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간을 주셔야 돼요, 몸한테. 우리 몸이 너무 지쳐있고 또 힐링이 안 돼 있으면 이 멜라토닌을 받아들인데도 뭐 이틀이 걸릴 수가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수로 시작하셔서 점점 높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근본적인 원인이 있잖아요. 지금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코비 때문에 막 공포심도 심하고 사람들 소셜 게더링도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하시고 또 내 몸이 또 어떤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지 그런 것들 찾으셔서 좋은 영양소와 또 라이프스타일이 컴바인 된다면 좋은 잠 자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오늘 영상이 불면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,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. See ya.